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진접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 한번 또 풀어주신다고. 27살 이제 계유생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바닥 기반은 좀 다지라는 운이거든. 이제 뱀띠 삼재. 31살 이제 기사생분들. 준비해왔던 일들을 연차례 하나하나 이제 풀리는 형국이시니까 삼재코에 묶이시지 마시고 꼭 삼재 풀으셔서 기인달성, 목표 달성을 이루시길 바라겠어요. 그다음에 42세 정사생분들이 있으시잖아. 이분들은 이제 매화신년은 돈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 제일은 내가 매화신년 항상 그러잖아요. 제일 1번은 난 가족 화목이 지금 제일 1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해년에 들어서서 왜 그렇게들 가정에서 안팎으로 시끄러운지를 모르겠어. 기해년에 들어서서는 입설구설도 심하고, 옆에서 입설구설들도 심하고 옆에서 시비수들도 좀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겨서 화병이 나갖고 사고 쳐서 관제수도 들어오는 수전이셔. 아씨, 부정적인 마인드. 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아, 저는 쟤왜 저래, 나한테 왜 저래, 이런 마인드보다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 제가 저러는 게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신경들이 날카로워져갖고 예민해져갖고 확 하고 이러고 발톱을 세우고 있으시면 안 되거든. 구설 시비수가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 그러다니까 내가 삼재바람이 불어서 그냥 이러는구나. 아유, 그냥, 아유, 안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아유, 이래서 그냥 이러겠지 하고 넘어가시고, 저래서 그러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 해를 좀 차분하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55세 있잖아요, 을사생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해운년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하는 해운년이시거든. 돌다리도 두들겨보라고 그런 말들이 있듯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동업 같은 걸로 인해서 좀 금전 손실 좀 많이 있으시겠어. 건강주의도 좀 하셔야겠어, 그런 분들은. 기해년에는 무속인 선생님들에게 좀 내비게이션을 좀 장착 좀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귀가 얇아서 주위에서 이거 좀 해보면 어때, 저거 좀 해보면 어때 하고 바람 집어넣는 인맥들이 많이 꼬이는 해운년이시거든.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기해년에 들어서는 유독 자꾸 마음에 동요가 생겨.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혼자 결정 내리시지 마시고,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 집에 찾아가셔갖고, 아, 제가 우회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좌회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매사 결정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었으면 하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온 금전들 삼재바람에 또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서 잃어버리면 안 되시지 않겠어요? 자, 이제 소띠 35세 을축생분들. 자, 이런 분들은 직장 승진, 명예 승진, 해외 진출, 결혼, 지금보다 더큰 자리로 둥지를 트는 시기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연초에 삼재 풀으셔갖고 시작들을 하셔갖고 큰 둥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7 개축생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감독님 복삼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복삼재라고 이제 47살 개축생들은 일곱 성지운에 대운들이 들어오셨어. 아마 이런 대운들이 들어오시다 보니 아마 대문 밖에서 예상치 못하게 쾅쾅쾅쾅쾅쾅 이렇게 두들겨 보다 보니까 올 무술년에 조금씩들은 시끄러웠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기해년에는 운문 활짝 문 여시고 복 받아서 재수 받아서 삼재 풀고 챙겨 보시는 건 어때? 놓치면 정말 후회한다. 정말 이건 대운은 기다리려면 또 한참 걸리잖아,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9세 신축생분들 건강주의보가 왔어. 삐용삐용삐용삐용. 돈이 항상 내가 옆에 이렇게 이만큼 많이 쌓여 있으면 뭐해. 건강이 최우선인데 나는 이렇게 산소호흡기 이거 돈들이 다 산소호흡기 안으로 이거 쓰느냐고 나가잖아. 감기도 초기에 딱 잡으면 알약 두알 먹으면 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미리미리 삼재 푸시고 병원 검진 예약이라도 좀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오늘 이렇게 매화신녀가 이제 다음에 2019년 들어오는 기해년에 들어오는 삼재들 좀 미리 알고 풀고 막고 가자고 이렇게 준비 좀 해봤습니다. 들어오는 삼재 미리미리 예방하셔갖고요. 그냥 기해년에도 열심히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